이거 왜 이래? 뭐야? Hershey Mint Warehouse. 저는 민트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손입니다. 오늘은요, 바로바로 과슈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요. 오늘 과슈는 이거예요. 그 뭐냐, 까렌다시 과슈거든요? 왜 그 희미 과슈 있잖아요. 걔가 좀 많이 굳었어. 그래가지고 간만에 또 요거를 또 쓰고 싶어가지고 꺼내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로 과슈를 입문을 했거든요. 그 까렌다쉬가 제품이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흰색은 원래 여기 따로 이게 흰색이 들어있었는데 다 써가지고 요거 신안에서도 과슈가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흰색은 조금 많이 쓰게 되거든요. 과슈 특성상. 그래가지고 따로 이렇게 짜서 쓸 수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흰색이 굳어버리면 계속 물로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데 요건 귀찮은 게 아니야. 이제 하기 전에 물을 조금씩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애들이 좀 잘 녹아요. 한번 이렇게 촥해서 이렇게 한동안 안 써갖고 애들이 건조하거든요. 뭐야? 그새 뭐가 묻었어? 흰색은 많이 쓰니까 많이. 그리고 요거 물 조절 스펀지. 요때 이렇게 놓을까요? 물감을 낭낭하게 만들어줄게요. 이제 칠해볼게요. 일단 칠하고 이게 마음에 안 들면은 이따가 또 바꾸면 되니까. 이제 구름을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일단 먼저 이렇게 큰 그 몽글이들 몽글몽글을 이렇게 크게 일단 나누는 거예요. 오늘의 막간 토크는 막간 토크는 그겁니다. 은근히 막간 토크를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죠. 그 살다 보면 여러분 남과 나를 되게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뭔가 남과 비교하고 이러는 게 되게 불행하게 사는 그거야.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얘기. 특히 이제 또 20대 때는 뭔가 남과 비교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우 추워. 아니 요즘 날씨가 왜 이렇게 추워졌어요? 그죠? 갑자기 너무 추워. 이거 들뜨네. 이제 여기다가 흰색을 더 타가지고 중간 톤을 만들어 볼게요.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이죠. 이게 계속 비슷한 작업인데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비교. 이게 다 이제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데 사실 이게 사람과 사람을 비교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알면서도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그죠? 20대 때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약간 좀 부정적으로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어렸을 때 물론 안 그런 부모님도 있는데 조금 그 야 누구네 집 딸은 뭐 어땠대더라 그러는 거를 조금 좀 겪다 보니 그 이제 남과 비교하고 이러는 게 몸에 밴 거야. 그게 근데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잖아요. 나 자신을.
어쨌든 그렇게 뭔가 남과 비교를 하고 또 부러워하는 게 이게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솔직히 누구나 느껴본 감정이잖아요. 그죠? 이거 왜 이래? 뭐야? 여기 이게 얼룩이 이렇게 심하게 남았지? 웃기다. 돌 말라서 그런가? 이런 류의 그림은 좀 제가 많이 그리지 않았어요? 좀 약간 질릴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가 비교하고 부러워하는 그 누군가도 또 다른 누군가를 또 부러워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부질없는 감정이다 싶기도 해요. 그죠? 또 그리고 약간 쌍방이 서로 부러워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니까. 다 부질없는 얘기인 거지. 그죠? 요 이제 구름 라인이 너무 이렇게 똑지 이렇게 떨어지면은 약간 또 어색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씩 다 약간 변화를 주면은 조금 덜 어색해 보일 수 있다. 여기 때문에 지금 다시 칠해야 될것 같아요. 라인을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야겠다. 칠할 때다 적이 될것 같아가지고. 오, 너무 밝나? 어떡하지? 아니, 여기가 이상해가지고. 오, 어떡해. 너무 밝지 않나요? 근데 얘가 마르면 좀 묻힐 거예요, 아마. 여기 또안 그러겠죠? 여기 정말 이상해요. 다시 칠했는데도 이상하네. 왜 그러지? 약간 그래서 비교하는 게 부질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나는 나다. 그 마인드가 좋은 것 같아. 계속 신경 쓰이네. 남과 비교하고 그런 감정이 아예 안 생길 수는 없는데 이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죠. 우리는 물건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은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사람이니까. 그죠? 생각을 약간만 옮겨 보면 내가 부러운 게그 사람의 능력이라면은 그 결과만 계속 생각을 하지 말고 그걸 얻기까지의 과정에 얼마나 뼈빠지게 고생을 했을까 생각을 하면은 아휴 고생이 정말 많았겠다 싶은 거죠. 그리고 노력으로 얻지 않은 것들은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잖아요. 타고난 부모님의 재력, 큰 키, 이런 것들. 그냥 안 보이는 척하자. 그런 건 없어. 몰라. 안 보여. 근데 생각해보면은 노력으로 못 얻을 게 부러워. 그죠? 이거 왜 이래 진짜. 이거 원인 알아낸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전체가 축축해. 여긴 물칠하지도 않았잖아요. 여기가 전체가 밑에 이것 때문에 물 여기가 되게 축축했나 봐요. 시작부터. 그래가지고 일단은 말려야 될것 같아 얘를. 예, 말릴게요. 가쁜 간. 갑자기 간식 타임. 지금 선풍기에다가 말리고 있어요. 그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들리죠?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이거 편의점에서 사왔거든요. 허쉬 민트 웨하스. 저는 민트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난 먹어볼게요.
아유, 부시래기가 엄청 나오는 거네. 뭐야? 까는 방법이 있네. 아, 진짜. 이거 이를 잡고. 그래, 딱히 다를 건 없습니다. 민트 초코 웨하스. 이건 처음이에요. 아, 이 두 개구나. 맛있는데? 그냥 민트를 좋아하시는 분이 먹어야 될 것 같아. 안에는 약간 쎄. 아, 좀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민트가. 어우, 뿌시르기 봐. 여러분, 이거는 저기 광고가 아닙니다. 그냥 사온 거예요. 배고파가지고. 아까보다 좀 덜하죠? 말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만 이렇게 하면 티가 날까요? 그래도 좀 자연스러워졌죠, 여기. 아니라고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너무 이상했어, 뭔가, 그냥.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달을 이렇게 그려줄 거야. 한 여기쯤? 여기쯤? 여기쯤 이렇게 그릴까요? 그래도 여기 이렇게 해결이 된것 같죠? 짠!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까렌다시 과슈로 그림을 그려봤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골드선, 골드선.